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어제 21시에 방영된 베르브이 카날의 방송 뉴스를 번역해 드립니다. 오늘 푸틴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 강요 회의가 열려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건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안정화되었고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2024년도 연방 예산을 확정하고 과거 2년간 시행되었던 예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GDP는 2021년 타국에 대비하여 월등히 성장하였는데 그 실적은 작년도에 2.8%나 성장을 기록하였다. 현재 주요한 문제는 오직 하나이다. 인플레의 급상승과 루블화의 약세에 대해서 중앙은행과 관계부처는 이에 안전한 대응을 준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러시아 경제 회복은 이미 이제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와 비우호 국가의 가진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GDP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대로 안정된 상태의 장기적 발전이 요망된다. 전체 강요는 국가 이익과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이 요망되고 있다. 사업 목표 실행에 대한 예산 수립 및 이의 균형적 사용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며 모든 강요들의 지금까지 노고를 취하하지만 더 분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수립된 사업 목표에 대한 부처 간 균형된 예산 집행도 요망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부처의 강요들은 노력하시길 바란다. 오늘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장에 재취임된 세르게이 사바닌을 축하했습니다. 모스크바시 발전 모델, 특히 운송 시스템이 전 러시아 도시에 전파되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 시장으로 재취임된 샤바닌의 치하를 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10여 개의 신설 지하철역을 건설함과 아울러 이 지하철 노선이 지상 철도 운송 노선과 연계되는 새로운 도시 입체 교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대통령 축사에서 모스크바 교통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있습니다. 사바닌 시장은 이러한 훌륭한 교통 시스템 모델을 전국 도시로 확대하였고 2014년에 크림 지역과 세바스토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제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발전에도 모스크바시와 연계 기여하고 있다고 치하를 합니다. 이어서 샤바니는 연설을 합니다. 도시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능과 에너지 그리고 열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키릴 대주교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역사를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이미 모스크바에 200여 개의 새로운 성당이 신축되었다. 세계 그 어느 도시에도 이렇게 많은 정교회 교회가 짧은 시간에 새롭게 건설된 적이 없다. 모스크바 시장에 경의를 표한다. 추가로 수백 개의 새로운 교회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축하 연설을 합니다. 모스크바의 발전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 발전되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모스크바 지역 주지사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샤바니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리페츠크 지역에서 모스크바 순환도로와 M4로 연결되는 도로 개통으로 모스크바 남부 지역의 50만 주민의 교통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개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러시아 협력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에서 재배한 해바라기 씨가 일대일로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해바라기 씨는 중국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해바라기 유로 가공하여 중국 남부 지역에 전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칭충, 만주리아,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1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철도로 2주일 만에 철도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중국의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류 운송에 대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물류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베트남에서 무르만스까지의 유라시아 운송로와 상해에서도 도이스부르크 독일까지 유라시아 운송로로 연결해주는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연결 운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로 말미암아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금년에 40만 대의 중국 자동차를 수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제재로 인한 서방 자동차의 공급망 파괴 및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키예프 곡물에 대한 인근 국가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소위 우크라이나 우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금지를 한 데 이어서 불가리아 농민들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금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 농산물 수입 금지 국가에 대해 국제재판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값싼 유전자로 조작된 몬산토 등 다국적 기업의 농산물을 인근 국가들이 수입 금지하는 것은 자국 농민들을 위한 자구책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EU에 다시 한번 자국 농산물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인근 국가들은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9월 말 총선이 실시되는데 이 총선 이후 친러시아로 회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아직 유입이 안 되었으나 이에 대비하여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